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해요. 성대 예체 배튼이 추석을 맞아서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더빙 신 안윤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베테 역대 탑5 안에 드는 5 안에 최고의 레전드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게스트들이 굉장히 빵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텐을 듣는 분들의 고인물들 청취분들 좀 계세요. 어떤 분들이 듣고 네. 이런 식인데 근데 안윤상 씨 나온 편 듣고 베텐을 알게 됐다고 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재밌는 방송인지 몰랐다. 그런데 저희가 치트키를 오랜만에 쓰게 됐습니다. 아 예, 뭐 추석 앞두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착즙기를 저희가 심하게 돌려서 네. 그때 좀 현기증 느끼면서 다 가셨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네, 진행하고 계신 진검승부랑 아주 비슷하다고 그 프로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홍보를 살짝 해주신다면 예,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제 몸속에 있는 분들 다 계시죠. 네, 네. 추석을 맞아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을 한 말씀 시작해 주신다면 예, 배승재의 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입니다. 제가 좀 인위적으로 귀엽죠? 하하하. 여기다 넣고 다니더라고요. 아, 예, 이제 전자시계에다가 예, 박지성 아이고. 선수가 준 시계와 대통령께서 주신 시계를 한꺼번에 차는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똑똑하네. 네. 오늘 저 정상회담 잘 보셨죠? 예, 조만간에 우리 남측의 우리 국민들도 백두산에 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성격 예. 많이 드세요. 아, 백두산 물 만져보니까 어떠셨나요? 아, 천지. 차요. 차요. 추워. 춥고. 코트 입은 거 맞죠? 아, 추워요. 거기가 워낙 그 2700m나 되다 보니까. 2700m. 제가 그래도 이제 히말라야도 갔다고 그랬는데. 예. 예. 아, 역시 이 높은 산은 추워요. 아, 눈 안 와서 정말 다행이죠. 고산병 같은 거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어, 네. 역시. 케이블카로 쭉. 편한. 아, 곤돌라로 올라가시던데. 그러니까. 예. 예. 속보 백두산 천지 물 차. 아 차요. 예. DDP에 지금 기자들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은 일보로 천지 물 차다. 천지 물 차. 예, 속보 이렇게 띄워야죠. 예. 추석에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트럼프 씨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목소리로 영어 일침을 날려달라고 하시는데. Hello Korea. I'm Donald Trump. Thank you for inviting me. I'm so very, very happy to be here. We will see what happens to Pan of Bae Song-jae. Him. Look at him. He's a very handsome guy. Feel good? You feel good? Good. Thank fake you. News. It's fake news. Fake news? Yes. 가짜 news? Yes. You can duck. Don't drink drive. be careful drive. Be careful. Okay.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조금은 거만하면서도 백인 계층에서 사용하는 액센트가 살아있어요. 원래 딱 이렇게 딱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영어를 갑자기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준비를 못했어요. We will see what happen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면 남북미 정상회담 혼자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뭐, 예. 김정은. 네,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장도 뭐. 그러면. 어렵사리, 평양에서 냉면을 가져왔습니다. 냉면을 여기 멀리서 가져온데, 멀다고만 안 돼갖구나, 야. 맛있게 드시라.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씀 좀. 트럼프 대통령, 우리 또 만나야 돼, 안 갔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When? When meet? When meet? When meet? 뭐, 창피해. 아, 채팅창에. 아, 정말. 채팅창에 너무 쉬워서 다 알아들었어. When meet. When meet. Okay. When meet. Okay. I promise. Thank you. Promise. Thank you, Korea. 아, 종전선언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아. 우리 저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Okay. 김정은, D-Nuke. D-Nuke. Okay. D-N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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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격증 시험이 자꾸 떨어진다고 사법고시를 악조건 속에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 야단을 맞아야 할지 역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홍준표 전 대표께 야단을 맞아야 정신 차릴지 공부 좀 해라 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예, 우리 영길 씨 예, 공부해야죠. 하하하하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가 먼저다. 네. 근데 건강도 챙겨야죠. 아. 건강 역시 먼저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 나는 저 너무 공부하는 거 반대합니다. 어허이 참. 그. 건강도 챙겨. 놀 땐 또 놀아야 돼요. 놀면서 해요. 너무 공부만 하면은 머리가 세탁기에 들어갑니다. 뱅뱅 돌아요. 정신없지. 아, 예. 친구 명훈이가 서울 옥탑방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여름엔 덥다고 난리더니 요새는 갑자기 벌레가 많아졌다며 투덜거리네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옥탑방에서 잘 좀 지내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원순입니다. 정말. 작년에 옥탑방에 살았을 걸. 올해는 정말 더웠죠. 40도가 육박하는 어떤 정말 높은 기온에서 습도는 또 왜 이렇게 높아요? 정말 예. 선풍기 하나로 버틸려니까 옥탑방 환경은 정말 개선이 돼야 돼요. 정말 개선이 해야 되고요. 예. 옥탑방에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어떤 서울시의 그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우리 생각하고요. 예, 굉장히 더운 상황에서도 옥탑방을 또 느껴보셨습니다. 네. 더운 것과 벌레가 많은 것, 어떤 게 더 싫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 벌레 싫어요. 벌레가? 더우면은 네. 뭐랄까 그 더우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벌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되죠. 그럼 움직거리죠. 아. 움직이면 더워지죠. 그러면 쌍으로 이중고를 겪게 돼요. 이중고? 정말 벌레 무서워요. 자, 정글의 법칙 섭외 오면 안 가실 거냐고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저는 안 가죠. 저는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네. 네, 그런 놀러 가는 거는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잠수도 예. 못 하고요. 네. 예. 잠수를 못 하신다고? 잠수 하더라고요, 꼭. 아, 예. 저도 서울 시민이라서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영광이기도 한데요. 네. 저 찍으셨나요? 그것도 비밀 투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뭐. 눈빛으로 교환했어요. 예. 유남생. 예. 자, 아무튼 그 불평불만 많은 옥탑방 친구 명훈 씨에게 일침을 한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살아본 입장으로서 일침 못 날립니다. 힘들어요. 힘들다. 힘들고요. 예. 그냥 예, 그 좀 일침 날리기 전에 그 저 투덜거리는 걸 좀 우리 친구가 받아주면은 어떨까? 아이 옥탑류. 네. 이번 추석에 동민 노래자랑에 추천해서 나가게 됐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세요. 더빙신의 일침.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네. 안 나와서 서운하셨죠? 서운했어요. 예.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저처럼 우렁찬 샤우팅을 날려주십시오. 긴장하는 자 누굽니까? 이래도 긴장 안 풀리면 실망입니다. 자, 노래자랑 가자. 이건 정말 숨 쉬는 듯이 자연스러운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저요? 네. 예, 뭐, 잘 지냅니다. 저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카메라가 좀 따라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예, 엘리베이터가 안 잡혀서, 계단으로 갔는데요. 네, 운동하는데 그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만 좀 따라다니십시오. 알겠습니다. 귀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안철수가 따라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몸무게가 0.1톤에 가까워진 제 남편 건강을 위해서 뱃살 좀 빼라고 일침 좀 해주시고 삐칠 수 있으니 사랑한다고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밀어드리세요. 우리 홍영철 씨 뱃살을 좀 빼야셔야지. 비만은 건강에도 안 좋고 그거고 막 예? 와이프도 뭐 보기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뭐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테니스를 좀 치세요. 네, 테니스 정말 좋습니다. 진짜 이 나이까지 테니스 완전 내가 저 노년동 페드로야. 내가 같이 한번 치면 좋은데 난 네. 칠 수가 없네. 사랑한다가도 좀 전달을 좀. 네, 뭐 우리 박영철 씨, 네, 최현희님이 막 사랑한답니다. 제일 네. 편해 이게. 네. 다 했어요? 방송 시간이 이제 오바돼서. 아유 그렇구나. 안윤상 씨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만면에 미소가 번지고 있고 화색이라고 하신 분이니까. 배성재, 나도 배성재처럼 되고 싶다. 아나운서의 끝, 아나운서의 완.